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희한수산입니다. 오늘은 어제랑 아침 온도가 또 틀리네요. 쌀랑합니다. 날씨가 뭐 내일까지 추워진다는데. 오늘 중선배 한척 있고 토탈 7척 있습니다. 유자망 한 척에 자망패 5척. 삼치하고 마리갈치. 저 앞에 마리갈치들이에요. 오미, 신미로 담아진 것들. 여기는 농어들, 태삼치, 둔태기, 아기, 자랭이가 좀 보이네요. 자랭이가 며칠 안 보였었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가 오늘 7척인데, 그래도 한쪽 면에 지금 꽉 찼어요, 물량은. 통치, 아, 통치 많이 나왔다. 이거 다 통치예요. 15미, 20미. 10미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는 25미, 30미. 저기도 다 덩치. 민어, 민어배. 멸기 보이고, 반어. 우럭. 최고 탕거리죠? 탕거리 중에 아마 제가 고기 무게당 가장 비쌀 것 같아요. 우럭이. 제일 좋은 탕거리, 농어. 겨울에 국물이 좋죠. 이 집도 입에도 민어를 많이 잡았네. 2미, 3미. 큰 것들은 총 이렇게 키로수로 나갑니다. 뭐, 12미에서 40kg. 12미 40kg니까 3kg 뭐 얼마 되겠죠? 후반? 참돔, 백조기, 농어 잘 자란 것들, 고등어 소량 있고, 저쪽도 마리갈치가 좀 있네요. 고등어랑 홍어 많습니다. 홍어는 뭐 저희가는 삭힌 것부터 싱한 것까지 두루 가지고 있어요. 준치. 얘가 일본게 아니고 국산 준치. 큽니다, 이렇게 보면. 10미짜리. 갈치 5미, 저 앞엔 10마리씩 담았네요. 파는 이제 드물어요, 이런 추운 날씨는. 지금 파라고 이거 한두 짝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세 짝일까? 많이 안 나옵니다. 이제 판장 소식 이렇게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고기가 저희가 매입하는 게 다양하고 양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은 민어를 쓰는 식당이 있고 어떤 집은 병어덕자를 많이 쓰는 식당이 있고 근데 이것저것 다 파는 이렇게 막 생선집 있잖아요. 매운탕 팔고 뭐 이런 집들 거래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매입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다양하고 또 전문점들도 있고 뭐 성남에 서울에 강남에 어디에 뭐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는 매입을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이제 판매를 디테일하게 못해서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못하니까 조금 죄송스럽네요. 그 대신 물건 회전이나 선택의 폭은 좀 넓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고등어 짤짤한 것들.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는 싸요, 싼데. 손이 고생하면 이제 돈을 벌죠. 부지런해야 되니까. 위에 6개 올라간 거, 중고등어. 근데 5개, 4개 올라가면 이제 대고입니다. 여기 6개 올라가 있어요. 여기는 5개. 가운데 한두 마리가 이제 제일 큰 놈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유자망 한척 있었어요. 저기 이 정도 양이고 160미 기준으로 이제 5장 나왔습니다. 5장. 어제 시세 30만 원, 판매 시세면 30만 원 초반 갑니다. 지금 평균적인 시세가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을 주셔야 돼요.
다섯 짝이라 이런 것들은 잡기가 힘듭니다. 마리갈치. 준치 소량 있고, 이쪽도 달고기. 달고기도 겨울이 막 시작한 시점에서는 이제 포떠서 파는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데, 지금은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배, 세 배, 두 배, 세배막 올랐습니다. 좀 이게 쌀 때하고 비쌀 때로 따져보면 가격 시세가 그렇습니다. 홍어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한 시세고요. 명절 전이나 뭐 지금이나 지금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홍어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것들 연락 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날이 좀 썰렁합니다. 옷도 좀 단단히 입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